밤 종현입니다. 숫자는 잘 기억하는데 얼굴이나 이름은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길로는 어두운데 영화 대사 같은 건 줄줄이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력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성향이나 관심에 따라 기억하는 분야가 다 달라서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엔 드라마나 영화 명대사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편이고요. 특히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 사람 사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이상하게 한번 들으면 꽤 오래 기억하는 편입니다. 숫자는 못 외워도, 사람 얼굴은 기억 못해도 누군가의 이야기는 기억한다는 거 DJ로서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직은 서투른 초보 DJ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사소한 얘기들 다 기억해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제이슨 무라즈의 I Won't Give Up이었습니다. 3399님의 신청곡이죠. 네, 오프닝 때 뭐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요, 뭐랄까요, 영화나 뭐 소설책에 나오는 명대사들 이런 걸 거의 통째로 기억하는 그런 뭐랄까요, 습관인가요?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진짜 많이 본 영화 중에 타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이 타짜를 거의 뭐라고 할까요? 한 3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정마담이 하는 대사나 고니가 하는 대사나 아기 짝기가 하는 대사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저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요, 제가 타짜 같은 거 보면 한 5초 전에 먼저 대사를 다 얘기해서 친구들이 엄청 째려보죠. 아, 윌 스미스 나온 영화였나요? 나는 전설이다 보면 거기서 슈렉 그 대사를 윌 스미스가 몇십 번 봐서 똑같이 톤까지 따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할 게 없어서 슈렉만 수십 번 본 윌 스미스의 외로움이 느껴졌었는데, 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영화가 좋아서 통째로 좀 외우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많이 기억을 할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보은님, DJ로서 아주 훌륭한 재능이네요. 그것만 있으면 되죠 라고 저에게 또 용기를 주시네요. DJ로서 가져야 될 건 정말 많이 있지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아유, 저는 이만큼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만큼 숫자를 기억을 못해요. 생각해보니까 나 기억력이 좋다라고 막 이렇게 자랑한 것 같아서 전 숫자 기억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머니 핸드폰 번호밖에 몰라요. 누나도 몰라. 누나 어떡하지, 미안해요. 소담누나 사랑합니다. 누나 미안해요. 내가 집에 가서 오늘 누나 번호 외울게요. 네, 오늘 2부 3부에서는요 푸른밤 가족들의 사소한 고민부터 까다롭고 복잡한 고민들까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사려깊은 오빠씨, 오늘도 이지영씨와 함께합니다. 아, 설레네요. 저번주에 소개팅하는 것 같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남자들이 소개팅하는 분위기 만들었다고 한마디씩 하셨죠. 오늘은 어떨지 기대해 주십시오. 신청곡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란에 글 남겨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공짜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파리에 오면 꼭 보고 싶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페르라세즈 묘지에서 지하철을 타고 숙소에 도착한 뒤 스케줄표를 구해 공연 예매를 서두릅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공연을 가졌지만 파리에서 듣는 이 아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특별할 겁니다. 1907년 결성된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년 합창단 중 하나입니다. 언제나 흰 예복을 입고 나무로 된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것에서 합창단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음악은 합창으로 완성된다 라는 말이 있죠. 베토벤 역시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 9번을 합창으로 끝맺었습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 단원들의 나이는 고작해야 11살에서 15살 사이. 아무런 기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목소리에 그만 넋을 잃고 맙니다. 음악은 기술이기 이전에 인간의 목소리로 하는 예술임을 아이들을 통해 깨닫습니다. 파리에서 첫날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으신 노래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라니였습니다. 밤이라는 뜻입니다. 푸른밤, 이 밤 어울리네요. 이 음악과 경건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박수현님, 올림픽 틀어놓고 라디오 듣는 중인데 올림픽 장면의 이 음악 뭔가 되게 경건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이 음악이 나오면서 올림픽 장면을 보고 있다면 슬로우 모션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야 이렇게 얼음을 가르는. 네, 오늘 제가 평소보다 말이 좀 빠르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한 것들을 다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너무 뭐랄까요, 천천히 침착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제는 이라기보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좀 평소 말투와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저? 아직까지 퇴근 못하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0305님, 퇴근 10분 전에 잡혀서 지금 야근 중이에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뭐랄까요, 희망 고문 받는 기분이었겠다. 희망 고문이 아니죠. 이거는 예상치도 못한 야근이잖아요. 퇴근 10분 전에 잡혔다니. 이런, 어떡해요. 지금까지 야근 수당 받으세요, 꼭. 이제 푸른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훌훌 털고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아람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퇴근을 못하시다니. 어떡하죠? 강원도 쪽인가 봐요.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봤는데 유리문이에요. 근데 유리문에 거의 뭐랄까요, 문의 천장까지 눈이 이렇게 쌓인 사진을 봤습니다. 그곳이 저는 러시아나 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 줄 알았는데 강원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군요. 어떡하죠? 조심히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697님, 다들 먼저 칼퇴근하고 저 혼자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푸른밤 3부 시작하기 전까지는 얼른 끝내고 퇴근하고 싶네요. 네, 3부는 돌아가는 길에 이어폰으로 들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다음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종현, 태연의 숨소리 듣고 올게요. 남정욱님, 박정수님, 그리고 또 그 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퇴근길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하루 끝에 반성하지 마라. 입사부터 나를 지켜봐준 사수 언니다. 오늘 실수로 내가 또 나를 탓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눈치도 배려도 빠른 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꼼꼼함을 넘어서 소심하기 짝이 없는 나. 그래서 사소한 실수에도 자책하기 바쁜 내게 언니가 늘 하는 말이다. 지친 하루 끝에 반성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서 집에 가는 길엔 즐거운 생각만 하라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라고 부르는 말을 뒤집으면 유난 떨지 마란 말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넌 너무 완벽주의자야. 누구나 실수하니까 유난 그만 떨라고. 그 한마디에 치유받는다. 누구나 실수한다는 흔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 날 생각해준다는 그 사실이 담긴 이 따뜻한 말. 오늘따라 집에 가는 길이 즐겁다 못해 뜨끈하다 코가 메울 정도로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정희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정인의 오르막길 이었습니다. 야 오늘 푸른밤 선곡이 너무 좋네요. 힐링 받는 기분입니다. 치유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뭔가 충고가 위로가 되는 말이 있지만 가끔은 상처를 줄 때도 있죠. 그런데 김정희님은 그 말들 안에서 큰 위로를 받으신 것 같네요. 좋은 사수분 두셨어요. 최미인님 저희 과장님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셔서 상처되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참 비교되네요. 저도 저런 상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러움을 또 표현하셨습니다. 가끔은 뭔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충격요법이 될 때가 있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이 찢어지죠. 그리고 매일매일 봐야 되는 직장 상사라면 좀 더 이쁘게 얘기해줘도 좋을 텐데 최미인님은요? 이름도 미인이시네요. 미인님은요, 상사 되시면 지금의 기억을 잊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좋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광고 듣고 이지영 씨와 사려 깊은 오빠 씨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그렇다면 사려 깊다는 말은 정확하게 얼마나 생각이 깊어야 하는 걸까요? 또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굴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영 씨를 네. 기준으로요? 푸른밤 가족들의 온갖 심란한 고민을 대신 떠나줄 분이죠.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네, 푸른 밤에서 정한 사려 깊은 오빠의 표본이죠.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고요. 네. 일주일 만에 또 찾아왔는데 네.
너무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 정말요? 그렇다고 지난주에 불편한 느낌 받은 네네네. 적은 없거든요. 아, 예, 다행이네요. 뭔가 안착된 기분이 들어서. 두 번째 봐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제 두 번째 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번 주 걸 다 모니터 했는데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가. 아. 그러다 보니까 좀 강박관념처럼 지금은 밤이야. 좀 더 천천히 이야기해라. 좀 더 편하게, 좀 더 뭔가 네. 듣는 분이 편할 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제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편하게 들려요, 근데. 오늘은 좀 제 말투와 더 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 약간은 무심한 듯한 듯 하면서 그 툭툭 던지는 말투 있거든요, 약간은. 아, 그래요? 예. 그게 전 듣기가 참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지난주에는 네. 약간 더 친절하게. 네네. 기분이 약간 업돼서 네네.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았다면 지금 매력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툭툭 던지는 게. 역시 이지영 씨는 영원한 저의 편이네요. 아직 2주밖에 안 돼서. 네, 아, 이지영 씨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지영 씨 편입니다. 어, 정말요? 네, 저 앨범 수록곡 다 들었어요. 아, 진짜요? 일본 다녀왔거든요. 아. 가서 일본에서 또 오늘 들어왔는데 아. 멤버들하고도 또 같이 들었고요. 네. 멤버들이 목소리 너무 좋다고 다들 극찬을 했죠. 네. 9275님, 오늘 드디어 애프터네요. 네, 예. 소개팅도 아닌데 왜 설레나? 두 분 앞으로도 호흡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소개팅은 아닌데 어떻게 네.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근데 오늘은 그 손목하고 네. 목을 다 뭐 칭칭 감고 오셨네요. 아, 네. 이지영 씨의 뭐랄까요. 편안한 방송, 그리고 그런 멘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꼼꼼 싸매봤습니다. 마디를. 이게 밀당이라고 하죠. 이거 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지금. 아, 원래 밀당이 필요해요. 아, 지난주처럼 그 프로 해치라니까. 알겠습니다. 팔목을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팔목을 걷었습니다. 예. 주변에 방송 들으신 분들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주변에요? 네. 제 주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작업을 많이 해서 그렇죠. 안 듣고요. 아, 요즘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냥 저번 주에 저희가 소몽 이야기도 하고 되게 예. 소개팅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났다라고 하기에 이지영 씨 주변에는 들으신 분들이 뭐라고 피드백을 해주셨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민 상담 항상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것처럼 네네. 지난주에 진행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하나의 사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일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답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답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네. 같이 뭐 종현 씨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딱 그게 그 안에 답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정 씨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작부터 좋은 말씀 죄송합니다. 네. 공연 음원이 발표됐죠. 예, 예. 언제 공연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월 7일에 신년의 밤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이야. 그냥 정말 마이크 하나로 녹음을 해가지고 네. 앨범은 아니고 음원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그 음원들 오늘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아, 정말요? 예. 푸른 밤에서 첫 공개가 되는 건가요? 예, 귀 막고 있으려고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요.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네요. 마이크 예. 하나로 녹음을 했다라는 게 되게 어떤 느낌일지 저는 궁금하네요. 들어보죠 뭐. 그 말씀드리는 순간 이상한 선수가 지금 올림픽 2연패를 야 역시 이상한 선수 예. 아,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상한 선수가 세계 신기록도 몇 번이나 네. 갱신하셨고 그렇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방송 대단해요. 들어오기 전에 정말 네. 대단하죠. 근데 가끔 방송하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좋은 소식들 들어올 때 되면은 네. 그날 방송이 되게 잘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예, 예. 저도 되게 이정 씨가 그렇게 믿음을 주시니까 예. 저도 너무 기쁘네요. 근데 생방송이어서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기쁘네요. 이게 매력인가 봐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제 주변에 가장 사려 깊은 분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 같이 얘기해 볼 건데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좋은 해결 방법 떠오르면 문자 주십시오.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미니와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새로 공개한 라이브 음원이죠. 네. 이지영 씨. 네. 사랑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주미 씨, 이지영님의 사랑은 제 음악 플레이어에 입장하셨습니다. 아, 노래 좋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여쭤봤는데 네. 이 곡이 신곡인데 심지어는 네. 이 라이브 버전만 공개를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규 앨범이나 뭐 싱글에서 네. 제대로 녹음해서 한 다음에 라이브 버전이나 다른 편곡의 곡들은 그렇죠. 나중에 그냥 나중에 여유가 될 때 항상 하잖아요. 이벤트성으로 네. 많이 보여주는 편이죠. 그냥 신곡을 라이브로 네. 대충 막한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그 말씀은 대충 막한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예. 이 뭔가 뭐랄까요? 정말로 지금 라이브를 바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아. 들었어요. 콘덴서 마이크 하나로 녹음을 예, 하셨다고 예. 마지막에 나오는 관객분들의 박수 소리도 너무 좋고요. 그 박수 소리를 조금 올렸어요. 볼륨을. 아. 너무 녹음이 잘 안 돼서 아, 멀리 있으니까요. 올려줘야죠. 믹스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요. 네. 노랫말이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리고... 썼는데요. 아 예. 네, 좀 잘 쓴 것 같아요. 아 이정 씨 매력적이세요. 아 뭔가 스스로의 뭔가 프라이드가 있는 건 정말 그러니까 뭔가 예술가로서 기본적인 자신감이죠. 첫 번째 미덕이죠. 예. 아 역시 이정 씨의 매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이정 씨와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네. 자신감 넘치는 이정 씨. 네. 경기 화성시에서 이진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14년 만에 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방학 말고는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쉼표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도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다시 복직했고요. 긴 휴가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쉬려고 결정한 건 남편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 때문이에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일 잘 돌볼 수 있는 건 엄마인 저니까요. 맞벌이 하다 보면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겨도 불안한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자꾸만 걱정이 돼요. 막상 이제 아무데도 소속되는 곳 없이 집안에만 있을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집에만 있어도 되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상이 되고 이러다 영영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요. 제가 다시 회사에 돌아갈 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저 어쩌죠? 예.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 이지연님의 사연이었죠?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뭐랄까요? 역시 놀아본 놈이 잘 논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 이 사연과는 맞죠. 맞진 않지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출 수도 있긴 해요. 쉬어본 사람이 좀 잘 쉬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휴가를 받으면 사실 집에서 나가질 않아요. 딱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안 놀아본 사람들은 막상 네. 휴가가 생겼을 때 휴일이 네. 생겼을 때 어떻게 놀아야 하는 방법을 모르다가 뭐하지 하다가 다 끝나요. 휴일이 그렇죠. 근데 이 사연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굉장히 때 굉장히 많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네. 하지만 예. 뭐랄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제가 아무리 뭐 사랑 사연이라든가 네네. 또 다른 뭐 친구들의 고민 뭐 청춘의 고민 네. 방황 이런 거는 가끔은 농담으로도 막 네. 받아치거나 맞아요. 정말 대충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대충이 되게 불성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쉽게 넘겨야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육아 관련된 거 아이와 엄마 가족에 관련된 거는 그 어떤 농담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잠깐 무거워지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자기 아이를 네. 다른 사람 손에 키운 부모님 말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 손에 키운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고 불안한 일이거든요. 일이죠. 불안하죠. 예. 그렇다고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집에서만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네. 엄마의 입장으로서 아이의 엄마 한 사람의 남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을 수 있지만 네네. 자신의 모든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맞아요. 그런 뭔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네. 우리 아이 맛있는 거 좋은 음식 만들어주면서 네. 빨래하고 집 청소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은 그럼 나는 뭘로 산 거지? 아이의 엄마로 산 걸까? 한 사람의 아내로만 산 걸까? 이런 커다란 문제에 봉착을 해서 네. 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첫 번째로 우선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사회 문제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은 100시간, 1000시간도 모자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 사연을 네. 뭐 해결하고 뭐 지적한다기보다는 남편분이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오히려. 남편분이 좀. 이진아님한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아무리 제가 만약에 뭐 육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네. 이진아님 직접 육아를 하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사자만 하지 못하겠죠. 근데 만약이라도 육아휴직을 하고 네네. 나중에 어딘가 사회의 어딘가로 본인 아이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네. 한 여자의 사회인으로 돌아갈 때 네.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그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건 남편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네.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게 네. 그 이진아님이 한 사람의 여자로 네. 계속 아름답게 남아있는 방법이 사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남편 맨날 엄마들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게 너무 답답해서 아니 이진아 씨가 네. 한번 남편분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함께 무슨 이야기든 다 네.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정말 직장맘들이 네. 가장 또 부러워하는 게 남편이 일하지 말고 집에서 애만 키워. 이런 사람들도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직장맘들은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아가 노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진아님은 남편분께서 그래도 일 쉬고 네. 집에서 애만 키웠으면 좋겠어. 이 자체가 우선 굉장히 얼마큼을 버시는지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책임감도 느껴지시는 것 같고 뭔가 이 짧은 글로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두 분 사이에서 뭔가 끈끈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은 이 사연을 들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사회인으로 돌아오기 네네네. 한 여자로 계속 아름답게 살아남고 남아있는 방법은 남편의 네.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이 좀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남자 남자들은 왜 정말 한시영 씨 남자 싫어요 제가 남자가 싫으시구나 그러니까 철도 없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저도 남자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예, 김미경님께서 하나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문자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이는 3살 때까지 부모님과 애착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첫째가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또 첫째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둘째를 낳으시는 거니까 두 아이 어머니로. 네. 그리고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쁠까요? 내 아이가 이렇게 새근새근 잠들고 있고 그때 제일 예쁘죠. 새근새근 잘 때 정말 천사 같고 그리고 뭐 밥 달라 그럴 때도 이쁘고 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아이는 3살 때까지 네. 3살 안에 부모에 대한 모든 애정과 인식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3살 후에는 뭐 할머니 손 할아버지 손에서 커도 된다지만 3살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매일같이 붙어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또 책에서 많이 나와있긴 하더라고요. 네. 어릴 때 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전부일 수도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릴 때 기억 자체가 정확하게 나고 오랫동안 남는 건 아니지만 뭔가 희미하게 메시지처럼 남잖아요. 네. 뭔가 한 줄의 글처럼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이 인생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이진아님의 이진아님 이 프로 지금 이 방송 녹음하셔가지고 남편분한테 남편분 생일 선물로 드리세요. 생일 선물? 네. 이거 되게 좋은데요?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방송을 그러면 남편분께 이지영 씨가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니, 남자들은 왜 진짜 참 정말 네. 남편분 네.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네. 작은 거에도 큰 격려해주시고 역시 이지영 씨의 육아는 정말 이 세상 최고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살깊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2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도 이지영 씨와 살깊은 오빠 씨 이어갈 거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끝곡은요. 뮤직 소울 차이드의 Say I Do 듣고 올게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 안녕 또 다른 안녕 내일 하세요 yeah.
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걱정하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오빠 씨 이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은지님, 제가 뭘 해야 지영 씨 같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유유유유유 이렇게 울고 계십니다. 이지영 씨 어떡하죠? 어떡하죠? 왜요? 네, 어떻게 해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남자랑요? 네네네. 아, 저 같은 남자 너무 많은데? 아니죠. 네. 이정 씨는 벌써 이렇게 품절남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아, 저는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 저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꿈도 꾸지 마시고.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정 씨처럼 사려 깊은 오빠나 뭐 이렇게 되게 뭐랄까 아내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마음 네. 바쳐 고민해 주고 생각해 줄 사람을 어떻게 찾냐라는 질문 같아요. 없을 거예요. 아, 제 주변은 없거든요. 없다라고. 아, 저도 말만 이렇게 하지. 이정 씨는 이지영 씨밖에 없다고 스스로. 근데 역시 이게 예술가의 첫 번째 미덕, 프라이드. 여기에서 또 보여주시네요. 자신감이 있어야죠. 이지영 씨 같은 남자는 없답니다. 은지 씨. 없죠. 찾아보세요. 6203님, 지영님 뜨거운 상담 멋져요. 아무 고민이라도 막 만들어서 사연 보내야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저희 작가 누나들이요. 다 보고 허위 사연은 다 이렇게 쳐내십니다. 예. 자신 있으시죠, 누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예. 근데 점점 이러다 정말 어려운 사연 보낼까봐 좀 걱정이. 지금도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 사연 되게 어려운데 예. 지영 씨가 이정 씨가 너무 뭐랄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들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사연 더 어려워요. 좀 큰일 났어요. 네,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 보내주시면 이정 씨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한번 또 만나러 떠나볼까요? 네. 서울 동대문에서 민은혜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이혼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를 잡아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힘들 때 많은 조언을 해준 완전한 내 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친구예요. 얼마 전 이 친구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쉽지가 않은지 정말 어렵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탁하기 정말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줄래? 이번 물건 값만 해결되면 한숨 돌리는데 딱 한 번만 도와줘. 이런 부탁하기 정말 싫었는데. 어렵게 부탁하는 친구가 안쓰럽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적금을 깨서 150 조금 안 되는 돈을 빌려줬어요. 나 때문에 네 적금까지 깨고 미안해. 대신 꼭 갚을게. 사실 못 받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지내? 얼굴 좀 보자. 뭐 이렇게 평소처럼 연락을 해도 친구는 내가 네 돈 꼭 갚아야 되는데 미안해. 늘 이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마치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돈 갚으라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애인과 헤어졌을 때보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보다 더 허전하고 슬픕니다. 우린 다를 줄 알았는데 겨우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은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민은혜님의 사연이었죠. 친구 관계에 뭔가 돈 얽히면 예. 복잡해지죠. 뭐 부모 간에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경우가 너무 다른,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그렇죠. 친구 간에도 절대 뭐 50원, 100원이라도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람이 네, 있는 반면에 네. 정말 하나뿐인 친구한테 다 내주면 어때?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 작가님은 네. 친구인데 당연히 적금 깨고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절 당황시켰죠. 네, 종현 씨는 꺼주면 안 된다는. 친구니까 더 안 된다라는 그쵸. 말이었어요. 저는. 관계를 뭐 지속하기 위해서겠죠. 네, 근데 이 사연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친구분은 네. 그게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친한 친구에게 빚을 졌구나. 네. 뭔가 그게 또 남들과 또 안 친했으면 사실
빚이니까 빨리 갚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친한 친구다 보니까 더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네요. 그쵸, 그 우선 빌려준 거고 돈은. 그렇죠. 아직 뭐 돌려받지 못했지만. 네. 중요한 거는 현재로서는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 사이가 균열이 생긴 거는 맞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생겼네요. 우린 그 균열을 해결을 했으면 좋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경험이 있으신가요? 돈을 빌려주시거나 그랬던 적? 저는 빌려준 적도 없고요. 네. 빌린 적도 없어요. 그렇군요. 저한테 빌려달라고 했던 친구가 없었어요. 아. 뭐 없어 보였나 뭐가?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많은데. 마음 뜻이 잘 맞는 분들이 아. 이렇게 친구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급하신 분들이 뭐 잘 해결을 했을 예. 수도 있고요. 근데 저도 이 금액에 네. 친구가 이제 급하게 뭔가 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빌려줬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적금을 깨면서까지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죠. 적금이라는 그렇죠. 건. 적금을 깨면서 적금을 깬다는 거는 본인한테 지금 현재는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 수중에 빌려주신 없는 돈. 분도 없는 돈을 만들어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좀 위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분도 부담감을 더 느낀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연락이 힘들게. 연락이 오면 아 내가 네 돈 갚아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아마 지금 친구분은 친구한테 빌린 돈 때문에도 지금 약간 힘들지만 네. 사업하면서 뭔가 되게 잘 풀리진 않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친구한테 연락을 못하는 경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물론 받으면 더 좋겠지만 이자까지 쳐서 받으면 더 좋겠지만 적금 깼는데 이자 쳐서 주시겠죠. 아, 원래 그래야 되죠. 맞습니다. 예우라는 게. 네. 근데 그렇게는 못 받더라도 네. 친구한테 기회를 더 주시고 시간을 갖고 당장 안 갚아도 좋다. 나 이 관계에 너랑 이렇게 균열 생기는 걸 난 참을 수가 없다. 다시 예전의 관계로 당장은 안 돌아와도 좋으니까 우선 사업 열심히 하고 돈 메꾸고 빨리 네. 너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 나한테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깊은 관계일수록 이야기를 하면 예.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더 진실되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뭐 이자 얘기를 꺼내지 마시든가. 친구를 사랑하신다면. 그게 좀 장난식으로 이렇게 그쵸, 얘기해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이런 큰 문제일수록 네. 장난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풀어질 것 같아요. 조용 씨 말대로. 맞아요. 뭔가 야 뭐 네. 나중에 잘 되면 이자 쳐서 갚아 이렇게 네. 얘기해도 뭔가 친구로서 고마움을 더 느낄 수도 있을 것 그쵸. 같고요. 아니면 더 좀 이렇게 좀 앞서 나간다면은 전화하자마자 네. 돈 갚어? 농담으로 그래. 바로 네. 받을 때마다. 아 빨리 친구 사이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뭔가 사람 관계가 네. 당장 회복이 안 되는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되지 네. 않는 게 많으니까요. 이렇게 친했던 친구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후건 3년 후건 다음 달이건 네. 회복이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결국엔 회복이 될 거예요. 길어지더라도 그 끈 놓지 마시고 계속 기다리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0598님, 결국 소통의 문제 아닐까요?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해보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짜 웃으면서. 네, 웃습니다. 돈 천천히 갚아도 돼. 아, 근데 지금 뭔가 재연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랄까 이를 꽉 깨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지금 돈 천천히 갚으라고 이러면서. 아, 근데 어떨까요 기분이. 아, 전 친구분도 너무 안타깝고 예. 사연 보내주신 분도 너무 안타깝네요. 아, 참. 근데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 정말 저한테도 중요한데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무게중심을 많이 안 두신 거 보니까 그렇죠. 네,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거시고 그런 상처를 먼저 치유할 수 있게 먼저 손을 뻗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역시 해결책을 주시는군요. 이지영 씨. 아, 자신감이 여기서 나온 거였습니다. 모든 것에 해결책이 탁탁 나와요. 대단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나오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저도 고마워요. 저 스스로한테. 네, 저희는 여기서 노래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Fly With Me, 나타샤님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조나스 브라더스의 Fly With M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지영 씨와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둘째 이유식 만들며 프로밤 듣고 있습니다. 저
이지영님의 진짜 처제예요. 형부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서 문자 넣어봅니다. 형부도 정현님도 목소리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문자가요. 아까 예. 이지영씨, 이지영씨 같은 남편 어디서 구해요? 이런 예. 문자가 쇄도할 때 마치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라는 뭐랄까요, 경고성에. 근데 다행히 제가 멘트를 네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랬죠? 아, 역시. 맞아요, 맞아요. 다행히 그 멘트를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듣는 귀가 여기저기 있다라는 걸 또 한번 느끼네요. 근데 번호를 보니까 저 진짜 처제 맞아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가족들이 함께 듣는 푸른 밤이네요. 이유식 만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예, 아마 둘째 이유식을 만든다고 했던 거 보니까. 네. 서아. 우리 서아. 예. 서아 잘 자. 예, 서아 잘 자. 네, 계속해서 마지막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엘님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입니다.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엄마는 전업주부세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저희 남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책임지시죠. 근데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저희 아빠도 사업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빚도 생기는 것 같고요. 거래처에서는 가압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으셨나 봐요. 엄마는 제가 휴학을 했으면 하는 눈치신데요. 아빠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셔서 이 사실을 자체를 자식들에게 모르길, 자식들에게 얘기하길 바라질 않으세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당장 애들 학비만 1,000만 원인데. 아, 내가 다 알아서 해. 애들한테 말하지 마.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집도 회사도 다 잡혀 있잖아. 대출 받을 데 있어? 아, 죄송합니다. 엄마 역할이네, 제가. 네, 엄마 같아서요. 예.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안방에서 싸우는 얘기 바로 앞방인 제 방까지 훤히 들렸습니다. 모를 수가 없게 됐어요. 아빠는 싫어하시니까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돕고 싶다고요. 엄마는 내심 안도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빠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설득해서 제가 도움이 될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미지영 씨가 너무 뭐랄까 명연기를 보여주셔서 감정이입이 되는 바람에. 근데 여자, 그러니까 사연 이야기하다 여자 역할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니, 엄마가 좀 너무 느끼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집도 회사도 다 잡혀 있잖아. 대출 받을 때 있어, 이거. 근데 엄마들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 약간 굵으시고. 근데, 아,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이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 아버지 입장에서 네. 지금 회사도 너무 안 좋아지시고 네. 가압류까지 들어오는 위기에 봉착하셨는데 네. 아이는 한참 딸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 종현 씨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빠라면요. 아니면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여기 지금 여기 주인공이라면은요. 그럼 저는요 아버지를 안아드리고요. 네. 제가 재학비는 제가 벌어서 제가 네. 다시 복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0살이 넘은 거잖아요. 대학교면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도 뭐랄까 자립심을 보여주기에도 맞는 나이인 것 같고요.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가장이 어깨가 펴줘야죠. 그러면서 좀 그 어깨를 펴드리는 걸 뭔가 자식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드리면서 어깨를 펴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종현 씨 항상 아니, 너무 좋게 봤는데 네네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저 친구들 들어보면 학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정말 말이 안 되죠. 정말로 정말 억소리가 나죠. 그렇죠. 대단한 저는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부자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맞아요. 학자금 대출을 얼마나 받는지. 엄청난 또 얼마 전에도 사회 이슈이기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빠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어서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집안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 지금 회사도 힘든데 맞아요, 맞아요. 딸 아이의 그것 때문에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한 거기서 오는 자신감인 자존심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 문제만 아버지랑 이야기할 때 자존심을 잘 안 건드리는 방법을 따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따뜻하게 예. 안아드리면서 그리고 뭐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좀 건방지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울 것도 많지만 그 외에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는 조금 여유가 될 때 네. 다시 다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버지한테 순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딸에게 공부를 하지 이게 지금 아빠한테 이게 지금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한편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 내가 우리 아이 정말 잘 키웠구나. 맞아요. 자존심은 내가 약간 상할 수 있겠지만 그 상한 자존심이 안 풀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 훌륭한 지혜로운 현명한 딸 아이를 키웠구나라고 네. 혼자 많이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울컥하네요. 또 이제 성인이니까 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면 몰라도 성인인데 혼자서 다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김미경님, 본인이 전공하는 부분에 인턴 및 경력 인정되는 알바를 찾아서 나중에 직장 구할 때 도움이 되는 거라며 설득을 해봅니다. 아. 아버지께도 도움이 됐고 따님께도 도움이 되는 거니 좋지 않을까요? 와, 정말 좋은 네. 의견이신데요.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이건 정말로 뭔가 네. 실천할 수 있는 전공 분야의 인턴 및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알바. 아, 이거 정말 좋네요. 아버지 자존심도 안 상할 것 같고. 나는 이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사회에 일찍 네. 나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럼 또 흔쾌히 아버지께서 오! 얘가 이야, 네가 이야, 여러 가지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흔쾌한 또 해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요즘... 청취자 여러분들 아주 그냥 제가 말하는 거보다 네. 네. 좀 못 미치지만 역시 프라이드. 이정 씨 프라이드 지키세요. 나 지기 싫어요. 누구한테 지켜주세요. 네. 네. 저한 제 그 해결책은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굉장하세요 다들. 이 정도도 정말 대단한 것 네. 같습니다. 굉장한 경험들 많이 하셨고 맞아요, 맞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예. 우린 가족이니까요. 아, 그럼요. 네, 9697님. 전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끊으셨어요. 자립심을 핑계로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나름 재테크도 하고요. 근데 저는요,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요, 저도 이럴 것 같아요. 네. 20살 딱 되면 뭔가 이렇게 평생 끊는 게 아니라요. 20살 딱 되는 순간부터 한 달이라도 네. 아니면 뭐 한 6개월이라도 네. 용돈을 끊어서 스스로 뭔가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발판을 주고 싶어요. 제 돈도 좀 아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종현 씨처럼. 네. 나가 살아 그냥 성인이 되면은. 알아서. 너가 벌어서. 너가 필통 사고. 아, 필통. 아, 필통. 아니. 20살이니까. 네가 교과서. 아, 책. 아, 책 사고 네. 알바하고. 교과서를. 밥도 네. 너 돈으로 사 먹고. 이게 가장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이쁜데요, 이 따님의 마음이. 생각해보니까 아버님을 설득할 방법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저보다 못하겠지만. 아까 보내주신 문자가 네.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저거 말고는 네.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아요. 명쾌한 답이죠. 맞아요. 인턴 한번 찾아보시길 좋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이정 씨와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 했죠. 실시간 상담 살짝 해볼까요? 실시간 상담이요? 네, 바로 왔어요. 예. 노래 듣고 와서 할까요? 네, 노래 듣고 와서 실시간 상담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사랑에 빠져본 적 있나요? 듣고 올게요. 김혜연님의 신청곡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사랑에 빠져본 적 있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김혜연님의 신청곡이었죠. 실시간으로 문자 몇 가지 네. 사연 소개해드릴까요? 김민정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전 다음 달에 캐나다로 가는데요. 네.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사는 거라 걱정도 되고 1년 동안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들은 직장 다니면서 자리 잡고 있는데 회사 그만두고 가는 게 잘하는 건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저 잘하는 거겠죠? 예. 다음 달에 캐나다로 네. 가신다고 하네요. 이미 뭐 모든 수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끝내고 네. 몸만 이제 한 달 후에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분명히 뭐 목표가 있었으니까
뭐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가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냥 뭐 캐나다 되게 좋을 여행하고 싶어. 그건 휴가를 내고 갔겠죠. 잘생긴 남자가 많대 뭐 이래서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이나 예. 다녀오시니까 뭔가 공부와 확실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목적이 배움을 있고.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항상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네. 쟁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정님도 네. 쟁취하실 겁니다. 단 이제 현재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한 달 혹은 1년 몇 년 뒤쳐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보여지기엔 그렇죠. 그래 보일 수 있겠죠. 인생이라는 게 1년, 2년, 3년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큰 공부를 하고 나중에 쭉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세요. 발판을 마련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야, 뭐 김민정님의 마음이 정말 네. 가벼워지고 뭔가 가서 꿈을 향해서 더욱더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가벼워졌어요. 듣는 제가 가벼우니까 김민정님은 얼마나 뭔가 용기를 얻으셨겠습니까? 아무튼 잘 다녀오세요. 네. 아, 이지영 씨 정말 최고입니다. 건강하게. 2137님, 저의 고민은 터놓고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항상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는데 한편으론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거죠, 이지영 씨?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우선 정말 친구가 아주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한두 명은 있을 텐데 대부분 이런 분들 보면은 네. 아니,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많거나 네. 아니면 또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네네네. 나의 이런 고민, 나의 고민만 고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고민만 되게 어렵고 항상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이거 얘기하면 얘가 이해할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의 비밀인데 이거 나 친구한테 말해도 되나? 제가 누구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우선 고민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는 것 자체 친구를 만들려면은 자기 스스로 그걸 많이 벽을 많이 뚫어야 될 것 같아요. 벽을 맞아요, 많이 허물고 맞아요. 친구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그냥. 가장 친하다 싶은 친구 한둘한테 고민을 털어서 말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 아니고, 생각보다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생각보다 따뜻하게 안아줄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일단은 네. 한번 한마디라도. 연습이라 셈치고, 네. 약간 약한 비밀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수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 먼저 털어내보시는 게. 혼자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만 끙끙 앓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 혼자 가둬두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엔 주변에 있을 겁니다. 예.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예. 이지영 씨 역시 최고네요. 끝까지 좋네요. 끝까지 오늘. 다 해결했어요, 지금. 해결이... 뭐, 아니, 종현 씨가 하나 해결했잖아요, 또. 아니,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이지영 씨가 다 하셨어요. 역시 오늘은 오늘의 푸른 밤은 이지영 씨가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제가 고마워요. 다음 주에도 나와 주실 거죠? 그럼요. 아쉽게도 예, 첫날보다 저와 이지영 씨의 합이 더 좋았다고 느끼면서. 아,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지영 씨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지영 씨 보내드리면서 졸라 지저스의 In Your Nature 듣고 올게요. 푸른 밤 문화 선물 알려드릴게요. 2013 대중음악상 3관왕이 빛나는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와 벨기에 스타 뮤지션 시오엔의 합동 공연에 초대합니다. 시오엔 3호선 버터플라이 콘서트 2월 22일 토요일 롯데카드홀에서 열리고요. 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서울 콘서트 땡크 유어 소울에 초대하겠습니다. 2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우리 가족들은 22일 토요일 오후 7시 공연에 모십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9874님, 전 지금 병원인데요. 6인실에 저 혼자 20대고 나머지 분들이 전부 할머니뻘 나이세요. 그래서 10시면 주무십니다. 이상아 선수 경기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디오로 소식 듣는 것도 좋네요. 네, 이상아 선수 금메달 따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신기록도 갱신하셨다고
아, 올림픽 신기록 갱신하셨다고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4131님 강원도 속초에서 듣고 있는데요. 눈이 허벅지까지 왔어요. 퇴근하는데 길에 눈이 얼어서 한참을 미끄러졌네요. 눈 이제 지겨우니 그만 왔으면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눈이 허벅지까지 왔군요. 저도 강원도 삼척에 할머님이 사셔서요. 어릴 적에 많이 갔었는데 눈 참 많이 오죠. 어떡하나요. 눈이 얼어서 넘어지면 다치실 텐데 조심조심 하시고요. 내일도 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치지 않게. 네. 9383님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푸른밤 듣고 있다고 연락이 왔네요. 같은 방송을 다른 땅에서 들으니까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도 푸른밤 듣고 계시고 또 함께 형제 자매가 함께 듣는 방송인 거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니까 그만큼 제가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212님 라디오 듣다 막 잠이 들려던 찰나 남대없이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제 휴대폰을 바꿔드렸는데 통신사에서 설정해준 통화 연결음이 촌스럽다고 따지러 전화하셨더라고요. 비의 신곡으로 선물해달라 하시는데 우리 엄마 생각보다 신세대네 하는 생각에 그냥 웃었어요. 이 시간에 컬러링이라고 하나요? 통화 연결음 바꿔달라고 전화 오신 어머님. 저는 이런 부모님들의 뭐랄까 신세대적인 모습을 보면 귀엽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혹시 그 통화 연결음 비의 신곡으로 바꿔달라고 하신 게 라송 아닐까요? 라송 비지나에? 저는 일본에서 멤버들과 함께 그 노래 들었는데 와 정말 에너지가 역시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메이트의 하늘을 날아. 타카코님의 신청곡이네요. 메이트의 하늘을 날아,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가족분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황정원님, 아빠가 이소라씨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아빠 생각나네요. 주말에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이서 등산 가기로 했는데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가족 등산 가시는군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네요.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자주 갔었는데 백년산이라고 뒷산이 있었어요. 집에 되게 가까운. 그래서 누나와 함께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찡찡거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하고 같이 가면 진짜 가까운 곳도 뭔가 먼 곳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여행 온 것 같고 들뜨잖아요. 황정원님도 잘 다녀오세요. 권보배님, 아까 통화 연결음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 생각나네요. 목소리를 꼭 신곡으로, 벨소리를 꼭 신곡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얼마 전엔 B1A4 산들이 너무 좋다고 하시던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불후의 명곡을 보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죠. 뭐랄까요. 선배 가수분들의 명곡을, 새롭게 해석해서, 추억을 회상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산들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참 가창력으로 참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았죠. 많은 분들에게. 김민지 씨, 취업 낙방생 두 달째인데요. 운명처럼 제가 꼭 들어가고 싶어하던 회사에 공고가 떠서 내일 면접 보러 갑니다. 이건 운명이겠죠? 네, 운명입니다. 김민지 씨. 두 달째. 아니 뭐 두 달이 긴 건가요? 더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원하는 직장 얻으실 겁니다. 내일 면접 잘 보고 오시고요. 결과도 보내주세요. 궁금할 것 같네요. 1918님, 애인이랑 싸워서 우울한데 라디오 들으니 눈물이 울컥 나요. 새벽 감성이 막 몰아치네요. 그렇죠. 참 라디오라는 게 이런 감성을 상당히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애인이랑 싸우셨다니. 이 시간에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좀 위험한 시간인가?
그래도 뭐 애인이잖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자 보내보세요. 자면 진짜 밉겠다. 싸웠는데 잠들면 안 자고 있을 겁니다. 남자친구분도 한번 문자 보내보시고 화해를 청해보세요. 푸른 밤 들으면서 함께 화해하자고. 0408님, 저희 상사분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세요. 야근 끝나고 근처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뭐에 또 삐쳤는지 안 가신대요. 하루에도 수십 번 기분이 변하는 상사 기분 맞춰주느라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힘들죠. 기분 맞추는 게 진짜 힘들죠. 보통 일이 아닌데. 아유, 맛있는 거. 야근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더 열심히 일하셨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면 혼자라도 뭐 스스로에게 칭찬,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에게 상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야식 드시는 건 어떨까요? 족발 드세요. 족발 추천드릴게요. 아, 내가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네요. 6548님, 내일이 벌써 수강 신청입니다. 푸른밤 들으면서 시간표 짜는 중인데 벌써 계약이라니.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진짜 빠르죠. 수강 신청입니다. 벌써 2월 중순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날짜를 봤는데요. 좀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예요. 이럴 수가. 네, 발렌타인데이엔 또 어떤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실까? 오늘도 많은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이따 올게요. 나무로 띄우는 편지 고두현. 봄볕 푸르거니 겨우내 엎드렸던 볏짚 풀어놓고 언잠자던 지붕 밑 손 따숩게 들춰보아라. 거기 꽃소식 벌써 듣는데 아직 설레는 가슴 남았거든. 이 바람 끝으로 옷서만 켠 열어두는 것 잊지 않으마. 내 살아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빛나는 너. 좀 전에 이상한 선수의 금메달 소식 있었습니다. 정말 기뻤는데요. 반면 어제 우리 선수들 메달 소식 없다고 아쉬워하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언론은 물론 우리 중에서도 서운한 마음 가지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빛엔 그림자가 따르고 메달은 색이 나뉘지만 그 노력엔 색이 나눠지지 않죠. 그러니 어쩌면 이규혁 선수처럼 계속 참가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금메달 따서 시상대에 올라가 애국가 듣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우리 선수들도 이젠 은메달 따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인터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금메달 수로 나라 순위 정하는 거, 이것도 이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은메달이든 금메달이든 아니면 이규혁 선수처럼 뛰는 것이든 참가만으로 아름답다는 올림픽 정신으로 돌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은퇴한 선수들도 모두 아름다워요. 오늘 끝곡은 폭시스가 피처링한 제드의 클레러트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